안녕하십니까. 위대한 유산의 김대성입니다. 과연 사라진 우리 문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모셔봤습니다. 인간문화재 황현희 선생님이십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네, 이놈! 네, 선생님. 이리 오너라. 네. 나란 말씀이 둥국에 달라 문자로 서로 사마띠 아니었어요.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인 이러고저 헐베이셔도. 네. 헐베이셔도. 네, 선생님. 헐베이셔도. 선생님. 헐베이셔도. 선생님. 요즘 말이야 세대 간의 격차가 너무 벌어졌습니다. 예? 요즘 10대들 기성세대의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려줌으로써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려줌으로써 이제 세대 간의 격차를 좀 더 완화해보자. 격차를 좁혀보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문화들 많이 사라졌죠? 다 사라졌습니다. 네. 우리의 전통문화 유적지. 전통문화 유적지 이거 다 어디 갔어? 요즘 뭐 PC방이나 어디 뭐 이상한 데 갈 줄 알지. 전통문화 유적지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사라진 우리 전통문화 유적지 어떤 게 있습니까? 잘 들어. 네. 우리의 전통문화 유적지야. 아! 콜라텍 어디 갔어? 콜라텍. 콜라텍 왜 사라졌나 이거? 잘 나가는 애들 옛날에 다 일로 왔었는데 콜라텍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여기 끝이 아니야. 자연농원 어디 갔어? 자연농원. 자연농원 이름 왜 바뀐 거야? 자연농원. 얼마나 자연농원 어디 갔어 이거? 88열차 어디 갔어? 415 이런 건 뭐 이거 놀이기구 아니야? 88열차 총열차 다 어디 갔나? 선생님. 자연농원. 자연농원 아직 있습니다. 아 진짜? 이름만 바뀌었죠.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사라진 우리나라의 손기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손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로서 옛날에 좋은 문화 많잖아요. 뭐 나전칠기라든가 이런 전통문화들, 이 손기술들 다 사라졌어. 이 손기술 다 어디 갔어 이거? 손기술 다 어디 갔어 이거? 아, 그렇습니다. 사라진 우리 손기술 어떤 게 있습니까? 잘 들어. 네. 우리의 손기술이야. 아,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이 신나는 거야. 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휘나 이거?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아니, 이렇게 이거... 살리는 거 이거 어디 갔어? 선생님, 이게 이거 어디 갔어 이거? 볼펜 줄어드는 거 이거? 볼펜 줄은 데이비드 카퍼필보다 이게 더 나. 어디 갔어? 아니, 어디 갔어 이거? 선생님, 이거 어디 갔어? 아,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아,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 나 이재민은 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거? 아, 선생님 아프잖아요. 이상입니다. 이런 거 말고요. 여기 보니까 사라진 우리. 학생 운동가도 있다고 하는데 학생 운동가들 네. 다 사라졌어. 우리는 옛날부터 유관순 누나라든가 어렸을 때부터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 한번 희생하는 그런 학생 운동가들이 굉장히 많았어. 근데 이 학생 운동가 다 어디 갔어? 이 학생 운동가 다 어디 갔어 이거? 사라진 우리나라의 학생 운동가 누가 있습니까? 잘 들어. 우리의 학생 운동가들이야. 아, 판유걸 어디 갔어? 판유걸. 판유걸 어디 갔어? 이렇게 생겼던 애가 다 사라졌다. 판유걸 또 판 유! 걸 어디 갔어 이거! 선생님. 가도 있잖아 그거 따라하고 있어. 어디 갔어? 선생님. 어디 갔어? 판유거 선생님, 아니, 판유거를... 끝나지 않았어? 끝나지 않았어? 정배 어디 갔어? 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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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소사 정배 어디 갔어? 선생님. 미달인 요즘 자주 나왔어. 정배 마법소사 어디 갔어? 어디 아니, 갔어? 정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몰라? 몰라요. 마법소사 어디 갔어 정배? 다 찾았어 지금. 아 뭐야 이게 진짜 아니. 어디 뭐 묻었다요. 인사 잘한다.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이 재밌는 거 이거. 야씨 쌍태 이거 어디 갔어 이거. 뭐하시는 거야 이게. 야 너 나 어디 갔어 이거 나 우리나라 말. 유치 왜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마지막이니까 선생님 좀 진지하게 사라진 우리 전통 고유 무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진지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반도국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침략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의 무예를 닦으면서 나라의 침입을 막곤 했죠. 하지만 이 전통무예들 다 사라졌어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전통무예 다 어디 갔어 이거? 그럼 사라진 전통무예는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부터 보여줄 테니까 잘 봐.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켄터키 소세지 쫀쫀해요 빠밤 어디 갔어 이거? 켄터키 소세지 쫀쫀해요 빠밤. 대박 역사로 대박이다. 캔토끼 소세지 쫀쫀 빠밤. 그만해. 다 들어가. 다 들어가. 그만해. 그만해. 아, 알았어. 갈 거야. 들어가. 들어갈 거야. 갈 거야. 똥집. 아! 어디 갔어? 똥집 어디 갔어? 똥집의 기본 자세 따라라라라라 손가락에 힘을 주고 각도 맞추고도 그대로 찔러. 아, 그만해. 어디 갔어? 이 신다는 거. 캔토끼 소세지 어디 갔어? 다. 지금까지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똥집.